지금부터 제1회 SH공사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공사 김세용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미래전략실 유상호 실장님께서 소통협력부 최민동과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시민주주단 여러분들 몇 분을 모실 때 주변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. 굳이 시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. 저희가 여러 차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정책적인 조언이라든가 질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바로 생생한 목소리가 녹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상호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토론입니다. 잘 듣는 것은 꼭 해주시고 또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두 가지 규칙만 우리가 정하고 가겠습니다. 에어샤워나 열감지기, 재택 환경등을 갖춘 포스트 코로나형의 설계를 하면 좋겠다. 좀 더 활동에 적극성과 애착을 갖지 않을까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제는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향인데요. 주거복지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주거는 이제 양적인 게 아니고 복지로 가야 된다. 제가 굉장히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 거를 짤릅니다. 잠을 못 자고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담배를 피고요. 그런 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 금융회사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진짜 주말에 그냥 놀러 갈 수 있어요. 그렇지. 1초 마감하겠습니다. 우리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. 그런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딱이 뭐 체험 그리고 농촌도 그러면은 수입을 얻고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쌓아두시고 계신 분들 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아드님 혼자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유관 단체를 이렇게 상대로 한다든가 아파트 내 정책이라든지 뭐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커뮤니티가 좀 있어서 우리끼리 먼저 의견을 좀 하시는 방향이라든지 의원들 분들이 뭐가 맞아 그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. 자,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SH공사의 역할 수도권에 지금 59.2%가 지금 밀집돼서 사는데 화상의 시스템이라서 그냥 센터에서 보고 아 그럼 어느 업자 빨리 가서 고쳐라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인지 부터 시작하시죠. 제1회 SH공사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.